자,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마치고 하늘에 대해서, 헤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혹은 먼저 하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네. 제일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은 밑에 내려오면 대기권 밖의 하늘이고, 우리가 말하는 우주죠. 네.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이 제일 밑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 하늘입니다. 성경에는 이세 가지 하늘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기권 하늘은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층인데요. 한 6마일 정도라고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상 지표면에서 이제 한 10km 정도 공간까지 공기가 있습니다. 네. 그 대기권 하늘,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하늘로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비와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33장 13절에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네,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받았다. 네, 여기 하늘은 바로 대기권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이 대기권 하늘에서 이제 천둥이 치고 또 구름이 떠 있고 저 뒤에 있는 지구 그 사진에도 구름들이 여기저기 지금 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에서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네 여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대기권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 천둥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기 하늘은 대기권 하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도 우리가 오전 중에 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비, 네.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 햇빛을 많이 쬐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감사해야죠. 대기권 하늘을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 밖의 하늘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행성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은하수 아니겠습니까? 갤럭시. 네, 지구에서 뭐 몇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아름다운 신비한 그런 모습의 별 무리 모임이 모양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우주들이 별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을 발산하는 것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광명체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여러 천체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하늘의 궁창은 바로 대기권 밖에 하늘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서 하늘을 성경이 또 말씀을 합니다. 여기를 셋째 하늘이다 혹은 사도 요한이 갔던 곳,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거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 셋째 하늘, 여기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여기 낙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패러다이스, 낙원. 여기 바울이 낙원이라고 말씀을 했죠. 또 우리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곳인데 천국이죠. 네.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 여기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십니다.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을 내리실 때,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 하늘 이런 하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네. 우리가 뭐 여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비같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 양식을 비같이 주셨다. 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여기서 내려다보시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하늘은 특별히 거룩한 하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하늘은 일반 대기권 혹은 대기 밖의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그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하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또, 그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창공 혹은 뭐 우주 공간 여기가 아니라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에 굳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거기서 이루어졌다. 계획이 거기에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고 나면 어디 갈까요? 천국으로 가죠. 이 말씀에서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천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소위 변화산상에서.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네,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있었는데 이들은 그 죽은 다음에 어디 갔을까? 천국이죠.